79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이게 밑지수로 나와 있는 거 쫄지 마라. 그냥 하면 돼. 만일에 밑지수 R이라고 안 주면 문제도 있어. 어, 밑지수 R이라고 안 주면 뭐라고 하면 돼? 그 니들이 R이라고 하면 돼. X라고 하면 되고 A라고 하면 되고. 모르면 무조건 뭐야? 미지수. 모르면 밑지수 잡아. 그러면 돼요. 알겠죠? 단 밑지수는 많으면 좋다. 적으면 좋다. 적으면 좋다. 적으면 좋다. 웬만하면 줄이는 게 좋다. 단 또 중학교 2학년 갈 때 중학교 2학년 엘리권년식은 교과서상에서 뭐야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미지수 두 개를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 근데 그 나중에 배울 거니까 됐고. 반지름 길이가 R cm인 반구에 밑면에 반지름 길이가 R cm의 원뿔이 꼭 맞게 들어가 있대요. 됐어요? 어. 그 다음에 원뿔의 부피가 얼마나? 243π3cm일 때 반구의 부피를 갖다가 구하라. 반구의 부피를 구하라. 원뿔의 부피가 243이라는 것은 자,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이잖아. 이해가 안 가? 그럼 243파이가 어떻게 나온 거야? 3분의 1 곱하기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 얼마야? 높이 R이지? 네. 이해가 안 가? 어, 그러면 얘는 똑같이 3을 곱해주면 어떻게 돼? 3, 3, 9, 3, 4, 12? 3이 729 나오겠죠? 그 다음 파이 R 세제곱 나오겠죠. 아 겁내 무식하게 문제를 냈네요. 정말 진짜 R 세제곱이 얼마? 729죠. 여기서 니들이 아씨 세제곱 해갖고 729 나오는 숫자가 뭐지? 라고 생각하지 마요. 생각하지 마요. 어, R은 9인데 생각하지 말고 그냥 R 세제곱은 729라고 그냥 알고만 있으면 돼. 여기서 킵해. 여기서 멈춰. 왜? 봐봐. 문제는 9의 부피지. 반구의 부피죠. 반구의 부피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 9의 부피 어떻게 구해? 2분의 9의 부피, 9의 부피, 3분의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R 세제곱. 근데 반구니까 2분의 1이지? 네. 여기 R 세제곱 그대로 나오죠. 굳이 R을 구할 필요가 있어 없어. 그렇지. R 세제곱 값을 그냥 그대로 적용시키면 되겠지. 세제곱 수는 니들 외우기 힘들어. 이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은 게 3의 세제곱 27, 2의 세제곱 8, 4의 세제곱 64, 5의 세제곱 125. 요 정도까지만 알고 있어도 돼. 지금은. 알겠어? 어. 여기 갖다 그 쑥, 한이 쑤셔넣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3분의 4, 파이 곱하기 729 곱하기 2분의 1. 얘 약분되지? 그럼 3으로 약분되면 3, 2, 6, 3, 4, 12, 3, 3은 9가 나오겠죠. 그러면 2랑 243이랑 곱하면 되겠네? 4, 8, 6, 파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체크하시면 돼요.